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전 주한 장로교회 박수리기보다 훨씬 더클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몇년 전에 주한 장로교회 제가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 성전은 아니었었고요. 여기로 이사 오기 전이었는데 그때도 그꽉찬 교회 모습이 정말 좋았는데 몇년 후에 다시 와보니까 성전도 너무나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새 집으로 이사한 거 오랜만이지만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이 안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얼굴이 정말 환해 보여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이렇군요 하고 제가 금방 느낄 수 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이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많은 분들이 권사야 이러는데 좀 일찍 갖게 됐어요. 안수 권사 그 직분을 이제 가져서 글쎄 물론 제가 그런 직분을 받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을 좀 하라고 저는 성격상 제가 뭘 이렇게 해라 해야지 좀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라고 권사 직분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안수 받던 날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선물을 해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해주셨냐면 운동화를 사주시더라고요. 많이 뛰어다니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운동화를 신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10년 동안 진행을 하고 CBS 라디오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인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 교회를 오게 됐던 건 그야말로 사탕에 눈이 멀어서 사탕 먹으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야말로 놀러 왔었어요, 그때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제가 생전 처음 가본 교회였고 교회가 전혀 익숙치 않은 저희 집은 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익숙치 않은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차트에 그때는 이렇게 노래들을 불러가지고 찬송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갔으니까 탄일종이 울린 애를 불렀었는데 그 차트 그림이 지금도 그대로 연상이 돼요. 처음 저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서는 사탕만 먹고 말았죠. 즐겁게 노래 부르고, 뭐 선물을 뭘 받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교회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서는 뭐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교회란 곳은 그런 생활이 쭉 이어지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시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괜찮은 친구가 옆에 붙어 있었는지, 근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조금 다니게 됐어요. 하지만 제 안에 뭐 근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뭐 놀러 갔죠, 거의. 어쩌다 가고 아주 간혹은 은혜가 아닌 감동도 조금씩 받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사탕을 먹으러 처음 갔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를 관리하고 계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션 스쿨을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물론 저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 바로 위의 세대부터 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전부 뺑뺑이 세대거든요. 그래서 막 돌리면 그 학교 이렇게 추첨이 되면은 가게 되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주일에 한번 셰플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물론 교과에도 이제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아마 아이들이 그 시간이나 공부나 학원 뭐 이런 거에 쫓기는 게 굉장히 불쌍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기보다는 그냥 때로는 자유롭게 많이 너네 힘들지 좀 쉬어라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좀 자유롭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그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기도 물론 하셨었지요. 근데 그때 조금씩 조금씩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도 저한테 아주 가깝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도 뭐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이런 그런 질문은 제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아니 이 물건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물건이 존재하듯이 이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니까 있는 거겠지. 너무 당연하게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복이었는지 그때는 제가 몰랐지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많이 고생했던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믿어졌던 그 자체가 정말 제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졸업하니까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탤런트가 됐습니다. 탤런트가 됐는데 저는 뭐 제가 탤런트가 되겠다는 생각, 저는 무용을 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무대에 서거나 이런 거는 익숙했었지만 한 번도 연극반이나 이런 데서 해본 적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연기하는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셋째 오빠의 권유로 KBS에서 그때 현상금을 걸고 탤런트 모집을 했는데 제가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랬는데 덜컥 대상을 받게 됐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어머 이게 내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뭐든지 한번 이게 내일이다 싶으면 그땐 참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연기 쪽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선배님들 하는 거 열심히 보고 책 많이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했죠. 하기에 저희 친척들조차도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었기 때문에 탤런트가 다 제가 아니고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보다 10살 위에 언니가 한 명 있어요. 다 오빠들이고 우리 언니가 탤런트 된 줄 알았대요. 제가 아니고 그럴 정도로 저는 참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덜컥 탤런트가 되어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정말 제가 그때는 특별히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주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좋은 역할들, 많은 일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도 얻게 됐었죠. 뭐 당연히 부도 좀 얻었겠죠. 그리고 아주 바쁜 생활들을 했는데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촬영 끝나고 집에 가고 뭐 그건 뭐 이제 일하는 거예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나 나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날마다 밤을 새면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 얼굴을 제가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밤을 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나는 어떠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사람이 도대체 뭐야? 이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10대 탤런트가 됐는데 요새는 워낙 많죠. 10대 연기자들이. 그때는 참 없었어요. 그때 제가 23살에도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난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만둬야지 돼 이렇게 겸망된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이 미리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지금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도대체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이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무슨 날마다 일만 하고 이게 가는 게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왠지 모르게 막연하게 그 전에 예배를 드렸을 때 느꼈던 그 평안함 같은 걸 좀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아주 바쁜 시간 중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물론 주변에 잘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제 뭐 조금씩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는 듣고 이러면서 어느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누가 나를 아는 체하고 붙잡고 일시킬까봐 주일날 정말 시간이 되면 모자를 툭 눌러쓰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가가지고 저렇게 저 기둥 뒤에 자리가 없나요? 여기는 기둥 뒤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붙잡을까봐 괜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축도가 그렇게 귀한 시간인데 그 축도 받을 때만 되면 이제 나중에 끝나면 우르르 몰려나오면 피곤할까봐 이미 얼굴이 알려진 상황이었으니까 축도가 시작되면 저는 막 내려왔어요. 안 만나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예배를 시간이 나면 드리다가 나중엔 그게 좋더라고요. 평안하고 왠지 모를 평안함이 저한테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그 다음에 내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은 전 주일날을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예배드릴 시간이나 주일날 자체는 스케줄을 잡지 않을 정도로 이제 주변 많은 분들이 제가 크리스찬임을 알고 그렇게 도와주게 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점 이제 처음엔 잘 몰랐던 것들이 저도 많이 좀 배워갈 거 아니에요. 애들이 유치원 갔다 학교 갔다 그래서 조금 성장해 가듯이 저도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성장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크리스찬이었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지 특별히 제가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별로 많이 원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교회도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 저를 만져주셔서 저는 제가 어떤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주님을 만난 그런 쏘나비 같은 쏘나비 신앙이 아니고 전 인슬비 신앙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사랑에 젖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제 존재가 돼 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지금은. 그럴 만큼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이슬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쪽으로도 그 많은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저를 많이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심을 느끼게 됐어요. 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감사의 복을 헤아릴 줄 아는 복을 받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전과 지금 따져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보다 나이도 더 먹었죠. 주변 환경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얼굴 보면 옛날보다 지금 저는 제 얼굴이 더 좋아요. 저 예쁘지 않나요? 푼수여서가 아니라 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변했어요. 옛날에 내가 아무리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선하게 살겠다고 고백을 했었지만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비교를 했었고요.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을 제가 헤어봐요. 정말 아침에 눈 떠서도 어머 오늘 하루가 저한테 주어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도 있잖아요. 제가 할 일도 있어요. 저는 또 그걸 통해서 제가 수입도 얻습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눌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때론 걱정을 해요.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으면 받을 게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거조차도 제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변한 저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헤아릴 줄 아는 복들을 감사해 하면서 저의 그 변한 모습,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한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가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잠시 그 성노원 아기집에라는 데 들려서 왔지만 이렇게 그 시간이 길어질 줄 몰랐던 만큼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한 기관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일을 동참하게 되고 또 저를 그 일을 통해 사용하시게까지 됐는데, 그 성노원 아기집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또 제가 참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변한 게 뭐냐면, 물론 그 시설을 찾아간 건 처음에 촬영을 하러 갔었어요. 그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 헤매는 엄마 역할을 하러 갔었는데, 그냥 너무나 많은,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 한 70명 정도인데 그때는 9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빵살부터 신생아부터, 그때는 만 5세,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시설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곳에 부모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라고 그 마음에 약간의 찔림을 가지고 그냥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음에 한 달 후쯤에 가게 됐어요. 근데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해서 왔었던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 했던 약속 때문에 저는 갔는데, 가가지고 처음에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랬거든요. 그날 굉장히 예쁜 아이가 있어요. 유난히 물론 얼굴도 예쁘고 깨끗하게 매무새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탁 그 아이한테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사람은 사랑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특별히 그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눈이 마주치면 자기구나라고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가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게 됐어요. 그 아이를 다 안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아이를 깜짝 놀라서 보는 거예요. 어머, 쟤네들도 사랑해야지, 쟤도 사랑해줘야지,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 하고 다른 아이를 안아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안 그래요. 그냥 감기 걸려서 코가 막 나고 있으면, 아우 너 감기 걸렸구나, 그리고 바로 휴지부터 먼저 챙겨가지고 그 애한테 달려갑니다. 가서 코도 닦아주고, 또 막 아프거나 모양이 일그러져 있거나 뭐 그러면은 그 아이의 다른 모습들을 안아주게 되죠. 그건 제가 너무나 변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냥 깨끗하고 예쁘고 내 눈에 겉에 보기에 예뻤던 그런 아이들밖에 사랑할 줄 몰랐던 저였는데, 어느 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듯이 그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냥 그 아이 하나하나가 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중에 어떤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든지 또 다른 그 질병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은 그 아이한테 더 마음이 가요. 어떡하지? 주일날 지나고 다른 때 와서서도 전화해서 걘 어떠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연약하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께서 나를 더 많이 챙기시겠구나,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겠구나 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그런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 만남,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를 깨닫지 못하던 저의 그 마음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요. 주기도만 날마다 하면서 저는 그동안은 그랬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는 그냥 흘려가는 문구였어요. 그게 전혀 저한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냥 시험에 들지 말기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말만 강조하고 했었는데, 탈북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게 없다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닫고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을 섬기게 되면서 때로는 저의 코도 막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촬영하러 가서 치매 노인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모시고 있던 나이 많으신 치매 할머니. 몇 년 동안을 그 방에서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어서 그 방 안에서 똥오줌을 다 누셨던 그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리면서도 저는 그분이 많은 냄새 풍기는 걸 맡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스태프들이 얘기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주 더운 여름날에 몇 년 동안을, 그리고 저도 봤거든요. 이 방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던 그런 많은 그 변의 자국들을 봤는데 얼마나 많이 냄새가 났겠어요. 단칸방에, 조그만 방이었는데. 근데 그런 곳에서조차도 저의 코를 막아주시면서까지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을 해요, 저도. 하나님, 저 여기도 가야 되나요? 때로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만져주면서, 감싸주면서 제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힘들지 않도록 저를 격려해 주시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도 제가 촬영하러 일산에 갔었는데 막 불평이 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추웠었고, 뭐 밤에 촬영하면은요, 한 방송 5분 나오면은 몇 시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한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아, 좀 미리 좀 준비 좀 하지. 쟤네는 꼭 이렇게 하나. 막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도 놀이방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그래 기다리느니 차 안에 있지 말고 앞에 좀 왔다 갔다 해보자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놀이방 겉에 벽에 종이가 하나 팔락팔락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가서 보게 됐는데 바로 그곳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발자국이라는 그 글이 써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죠. 꿈속에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지나간 모든 그런 삶들이 정말 화면처럼 바닷가 하늘 위에 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쭉 살아온 삶을 바라보다가 발자국에 나 있는 그 모래사장에 나 있는 두 개의 발자국을 바라보게 되죠. 쭉 두 개의 발자국이 나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정말 괴로웠던 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막 따지게 되죠.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당신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해주시죠. 내 사랑하는 자여,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마다, 그 절망의 순간마다 내가 너를 나의 두 팔로 안고 걸어갔단다. 그때 저 막 힘들다고 굉장히 마음속에 강한 불평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땐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그렇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신 순간이군요. 라고 막 고백이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 안에 사무실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누가 붙여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글귀를 그날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한 장 복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 뛰어가세요. 이제 볼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날 그 글을 볼 사람은 바로 저였던 걸 제가 기억했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있을 그 순간, 그 아주 짧은 순간에조차도 주님께서 힘들지 않게 예배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 네가 이거를 필요하러 하잖아. 저보고 가져가려는 거예요. 네가 가져가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깨우지 않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막 불평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도, 사실 저희 막내 오빠가 얼마 전에 암을 얻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오빠를 계기로 해서 오빠도 마찬가지고 좀 이랬다 저랬다 했던 다른 식구들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만지는구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육체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두 팔로 안고 걸어가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예쁘죠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혹시 저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정말 예뻐졌다고 하는데 전 정말 제가 예뻐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성형수술이요? 안 했어요. 근데요, 저 10년 후에 더 예뻐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아무리 다른 뭘 해봤자 전 주님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놓지만 않으면 주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를 믿기 때문에 10년 후에 저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10년 후 우리 한번 다시 또 만나서 확인해 볼까요?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때로는 제가 텔레비에 나오면 여러분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주한 장로교 얘기가 나오면 저도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